안녕하세요. 그레이트 캠입니다. 회사 끝나고 공실 해소를 위해 원룸으로 출발합니다. 타임레스 한번 써보고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금요일 퇴근을 잠시 미루고 원룸으로 열심히 달려봅니다. 다이소에 들러 공실 해소를 위한 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원룸의 멋진 파트너 다이소에 도착했습니다. 다이소에서 물건 구입 후 원룸으로 출발합니다. 원룸 가까이 다이소가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드디어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현재 저희 원룸은 3개의 공실이 있고 공실 해소를 위한 서비스 물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보실까요? 화분, 티슈, 방향제 등 거실에 불 비치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일회용 치약 칫솔, 손 세정제, 욕실 세정제, 수건, 변기솔 등 서비스 품목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는 206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물품을 비치했습니다. 변기 커버도 살포시 올려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품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엄청 넓은 307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실 해소를 위해 여러가지 고민도 하고 유튜브도 보면서 입주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기로 결정하고 시범적으로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원룸 임대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번 서비스 물품 선물이 성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과는 추후 댓글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점검을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우편함 정리하고 원룸 관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도어록 배터리가 다 돼서 문이 안 열려서 다급하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용 우편함에 9V 사각 배터리를 넣어두고 입주민에게 알려줘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꿀팁입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